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데일리맵 오현진 팀장입니다. 최근에 주식시장이 빠른 반등을 보이다가 조금 주춤한 그런 모습들 나타나고 있죠. 시장에 큰 악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국내 증시 양시장이 특히 코스닥 시장이 빠른 속도로 올라왔기 때문에 가격 부담을 느낄 만한 위치까지는 왔다라고 생각이 돼요. 사실 주식 투자를 하면서 기술적 분석이 전부는 아닙니다. 하지만 기술적 분석, 즉 차트 분석은 매우 중요합니다. 코스닥 시장은 기술적으로 약간 부담스러운 위치까지는 왔죠. 전고점을 뚫고 올라갈 만한 강력한 모멘텀이 현재로서는 부족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현 구간에서 제한적인 등락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대응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결국은 섹터와 종목에서 투자에 대한 힌트를 찾아야 된다라는 말을 아마 증권방송에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은 섹터와 종목을 잘 선정하셔야 성과를 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과 같은 시장은 이제 가치주보다는 성장주가 훨씬 더 강세를 보이는 시장이기 때문에 성장주의 흐름을 눈여겨서 보셔야겠죠. 특히 미증시에서는 또 나스닥 지수가 코스피, 코스닥의 선행지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미증시의 흐름, 나스닥 지수의 흐름들을 좀 눈여겨보셔야 시황적인 큰 그림을 그려가시면서 투자를 하고 그 안에서 수익을 내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주식의 정석 지금까지 많은 강의를 해왔고 앞으로도 말씀드릴 강의 내용들은 많은데요. 제 강의는 기본적으로 주린이 분들을 위해서 준비가 돼 있습니다. 하지만 주린이 분들이 익히시기에는 중간부터 보시기엔 좀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제 강의는 1강부터 차례대로 보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 말씀드릴 강의 내용에서 혹은 제 강의를 1강부터 처음부터 차례대로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요.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열고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겁니다. 그 링크를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가 뭔지도 모르겠고 나는 입장 방법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문자로 링크 받고 누르시면 지금 바로 제 방으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이 나가고 있는 지금만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늦지 않게 입장하셔서 제 강의 1강부터 차례대로 보시고 장중에 시황과 종목 관련된 도움도 받아가셔서 성공 투자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주식의 정석 강의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강의 주제부터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주제, 매매 포인트 잡기입니다. 네, 67강입니다. 네, 67강까지 왔죠. 제목만 봐서는 이게 무슨 내용일까?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요. 미리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차트를 통한 매매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못지않게 중요한 건데요. 제목을 보시면 매매 포인트 잡기예요. 포인트. 포인트라는 게 뭘까? 제가 이제 기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강의할 때 자주 말씀드렸던 게 있습니다. 자기에 맞는 기법에 특화해야 된다. 내 성향이 단타를 좋아하면 단타 매매에 특화해야 되고 장기 투자 성향이면 장기 투자에 특화해야 되고 뉴스 매매를 좋아하면 뉴스를 보는 것에 특화를 해야겠죠. 모든 매매를 다 섭렵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모든 매매를 일단 공부하신 다음에 나에게 맞는 것에 특화시키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근데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뭐냐면 종목도 그 특성에 따라서 분석 방법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모든 종목을 똑같은 방법으로 분석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 같은 굉장히 큰 대형주나 정치 테마주 같은 중소형주를 분석하는 방법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결국은 대형주, 중소형주, 성장주, 가치주 이런 것들을 분석할 때 어떤 것에 포인트를 두고 분석을 해야지 맞는 방법일까? 이걸 말씀드린 강의가 오늘 말씀드릴 매매 포인트 잡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하나하나의 매매 포인트를 다 설명해 드리려면 10시간에도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딱 두 개로만 나눠서 볼 겁니다. 첫 번째는 성장주, 두 번째는 가치주입니다. 그래서 성장주를 분석할 때 중요한 건 뭐고 어떤 포인트를 잡아서 봐야 되냐. 가치주를 분석할 때 중요한 건 뭐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 분석해야 되냐. 이 부분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종목이나 섹터의 특성 그리고 그 종목이 가지고 있는 큰 카테고리에 따라서 분석하는 방법은 다르고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도 다릅니다. 오늘 이 강의를 보시면 어느 정도는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강의는 난이도가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가 좀 어렵게 느껴지시면 1강부터 차례대로 보시기를 권해드릴게요. 1강부터 보셨으면 충분히 따라오실 수 있을 만한 내용이라고 봐요. 하지만 이 강의를 또 처음 본다고 해서 아예 이해 못할 정도로 어렵게 제가 설명드리진 않으니까요. 차분히 시청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본문 볼게요.
자, 매매 포인트란 뭘까요? 공략하는 종목의 특성에 맞는 매매 포인트가 필요하다. 앞서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주식 매매에는 중요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죠? 뭐 시황, 경제, 업황, 기업, 수급, 실적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많은 것들을 이전 강의를 통해서 다 한 번씩은 다뤄왔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요인이 고려되지만 종목의 특성에 맞는 매매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이거고요. 매매 타이밍을 노리는 기술적 분석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차트 분석은 없어요. 차트 분석은 없고 종목의 어느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분석해야 되는지 그 부분입니다. 각 종목별로 수급이 들어오는 여건은 모두 다릅니다. 뭐 예를 들어볼게요. 쉽게 예를 들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표시를 했는데요. 운동기구를 산다고 해볼게요. 운동기구를 살 때 뭘 먼저 보겠어요? 운동기구의 색깔, 운동기구의 크기, 운동기구의 가격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진 않을게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운동의 효과입니다. 왜? 운동기구니까, 그죠? 운동기구는 디자인보다는 효과가 중요해요. 보통 효과를 1번으로 보고 그 다음에 디자인, 크기, 가격 이런 것들을 보겠죠. 반면에 이제 장식품이라고 볼게요. 장식품. 장식품을 살 때 가장 중요하게 볼 건 뭐겠어요? 결국 이쁘게 잘 장식이 돼야겠죠. 장식품은 무게보다는 디자인이 중요합니다. 장식품을 고르는데 이거 무게 1kg네? 2kg네? 이렇게 고르시는 분 없죠? 아, 우리 집에는 이 장식품, 이 그림, 이 액자가 어울리겠다. 그럼 요걸 사볼까? 이렇게 고민하신다는 거예요. 책은요? 책. 책을 사실 때 이 책이 얼마짜리네? 이 책의 두께가 두껍네? 얇네? 이 책이 어떻게 생겼네? 이걸로 책을 고르세요? 아니죠. 책을 살 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책의 내용입니다. 책은 외형이나 가격보다는 내용이 중요해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각 품목별 중요 포인트가 부각되면 구매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운동기구와 장식품과 책은 각각 사람들이 구매할 때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가 달라요.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종목, 어떤 섹터, 그리고 그 종목의 특성에 따라서 그 종목에 중요하게 봐야 되는 포인트는 다릅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그 종목을 올바르게 분석해서 수익을 볼 수가 있겠죠. 자, 종목에 따라 중요하게 살펴볼 부분이 다릅니다. 각 종목별 특성에 맞는, 특성에 맞는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성에 맞는 분석이 필요하고 오늘은 아까도 예고해드렸듯이 성장주와 가치주 두 가지만 가지고 분류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훨씬 더 세분화하자면 뭐 대형주, 중소형주, 뭐 테마주, 그다음에 뭐 섹터주, 실적주 너무 많은 것들을 분석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너무너무 방대하기 때문에요. 오늘 대표적으로 성장주, 가치주 두 개만 가지고 분석 포인트를 볼 거예요. 자, 먼저 성장주입니다. 성장주는 뭐가 중요할까요? 성장주는 기본적으로 실적이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실적 성장률이 중요하고요. 당장의 실적이 안 나오고 있다면 앞으로 실적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그 예상치가 중요합니다. 자산 가치보다는 실적이 중요해요. 성장주를 매매하는 데 있어서 이 성장주가 어느 정도의 자산, 어느 정도의 땅, 어느 정도의 건물을 가지고 있지? 보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뭐 제약주, 제약주를 분석할 때 뭘 중요하게 봅니까? 신약 기대감, 뭐 임상 기대감, 뭐 기술 수출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두지 이 제약사가 부동산을 이만큼 가지고 있대, 현금을 이만큼 가지고 있대 이런 걸 봐요? 볼 수도 있지만 중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제약주를 볼 때는 뭐예요? 봐야 되는 포커스가 가치주랑은 완전 다른 거죠. 제약주는 성장주입니다. 성장주는 자산가치보다 실적이 중요하고 특히 실적 성장률이 높거나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을 주목해야 되는 거죠. 제약주 중에 실적이 안 나오고 적자인 기업이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종목을 사람들은 삽니다. 왜? 나중에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으니까. 지금은 임상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가서 적자인데 기술 수출 혹은 임상 3상 통과 후에 시판까지 성공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떼돈을 벌 수도 있어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적자에도 움직인다는 거죠. 적자라고 해도 성장성이 높으면 수급, 즉 매수세가 유입이 됩니다. 수급 유입은 굉장히 중요하죠. 수급이 들어와야 주가가 올라가니까요. 특히 신성장주는 시장에서 항상 주목하는 테마입니다. 요 신자가 보시면 이제 새로운 신자죠. 새로운 신, 새로운 성장주. 그러니까 전통 성장주라고 한다면 뭐 제약주, 게임주 이런 것들이 전통 성장주예요. 예전부터 성장주라고 분류해 왔던 거. 최근에 이제 성장주라고 하는 건 뭐예요? 뭐 전기차, 수소차, 그리고 제가 이 방송에서 또 말씀드렸던 뭐 메타버스라든지 예전에는 생소했거나 아니면 시장이 작았지만 지금 시장 규모가 커지는 이런 것들이 신성장주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신성장주들이 시장을 주도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성장주라는 관점에서 두 기업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A기업도 성장주고 B기업도 성장주예요. 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해요. 실적만 가지고 볼게요. 2019년과 2020년, 2021년까지의 보시면 매출입니다. 단위는 억원이고요. A기업과 B기업 중에 둘 다 성장주라고 가정했을 때 어떤 기업에 더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을까? 이걸 보자는 거예요. 자, 이 화면을 보고 일단 한번 개인 투자자분들도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잠시 후에 공개할게요. 자, A기업, B기업 모두 성장주입니다. 네, 모두 성장주고요. 볼게요. 일단 2021년만 볼까요? 실적이 동일합니다. 그죠? 억, 10억, 100억, 1000억 조니까 매출 1조를 기록했습니다. B기업도 매출 1조를 기록했습니다. 똑같이 매출 1조네? 그러면 두 기업은 일단 매출만 놓고 보면 동급이다 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어느 기업에 더 우위를 줘야 될까요? 바로 A기업이 더 좋은 기업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장주일 때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 2019년에 A기업의 매출은 5천억이었습니다. 2020년에 7,500억, 무려 50%가 급증했어요. 그 다음에 1조까지 역시 큰 폭의 성장률을 보입니다. 하지만 B기업을 볼게요. B기업도 9천억에서 9,500억, 1조가 됐으니까 성장을 하기는 했어요. 하지만 성장률 측면에서는 A기업이 B기업을 압도합니다. 비록 2021년 매출이 똑같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성장되는 폭 자체가 A기업이 훨씬 높았어요. 이 경우에는 A기업의 주가가 더 높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성장주 둘 중에 하나를 산다면 A기업을 사야 돼요. 바로 이러한 차이를 이해하실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2022년에는 A기업의 매출이 B기업을 넘어설 가능성이 어때요? 굉장히 높아요. 지금까지 추세로 봤을 때. 그럼 그때 가서 A기업은 B기업을 압도하게 됩니다. 이런 포인트를 보셔야 된다는 거죠. 아까 제가 성장주는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네, 성장률, 매출 성장률, 이익 성장률. 이 부분이 중요하다. 그래서 A기업에 더 높은 점수를 줍니다. 역시 성장주라는 관점에서요. C기업과 D기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어떤 기업이 더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을까요? 일단 한번 맞춰보세요. 화면에 제가 다 표시를 해놨죠. 자, 2021년 매출을 한번 보겠습니다. C기업은 8천억이고요. D기업은 1조입니다. D기업의 매출이 더 높네? 그럼 D기업이 더 좋을까요? 자, 성장률을 한번 볼게요. C기업은 2019년에 3천억, 2020년에 5천억, 그리고 2021년에 8천억입니다. 어때요? 와, 굉장히 높은 성장률입니다. 근데 D기업 같은 경우에는 1조 2천억에서 1.15조 원, 그 다음에 1억까지. 어때요? 오히려 줄어들고 있어요. 그 경우에 2022년에는 두 기업의 매출이 역전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당장의 매출은 D기업이 높지만 어느 기업이 더 좋아요? C기업이 더 좋죠. 매수를 하신다면 C기업을 사셔야죠. 성장주의 경우에는 매출 성장률, 이익 성장률 이런 것들이 어때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성장주는 또 대부분 PER이 높아요. PER은 뭐죠? 주가 수익 비율입니다. 내가 드린 원금을 몇 년 지나야 회수할 수 있느냐. PER이 10이라는 것은 10년 지나야 회수할 수 있다는 것. 5라는 것은 5년 지나야 회수할 수 있다는 것. 이 PER에 대한 자세한 개념은 제 이전 강의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강의가 학습됐다는 가정에서 강의를 하는 거니까요. 이전 강의 못 보신 분들은 꼭 봐주시고요. 보유자산 가치가 높아도 PBR 1배를 훨씬 상회하기 때문에 자산 가치 자체의 의미가 없어요. 어떤 경우에? 성장주인 경우에 그렇다는 거예요. 성장주는 자산가치, 즉 PBR,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장주를 보실 때는 PBR, 자산가치를 보지 마세요. PBR 역시도 이전 강의를 통해서 개념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업종별로 PER과 PBR 표인데요. 한번 보시면은 음식료랑 의약품 두 개만 놓고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약품 같은 경우 보시면 평균 PER이 104예요. 104. 104라는 것은 현재 벌고 있는 수익대로 104년 지나야 원금 회수된다는 거예요. 이런 기업에 누가 투자해요? 아무도 투자 안 합니다. 하지만 제약주는 이런 말도 안 되게 높은 PER이 유지가 돼요. 왜? 기대감이 있으니까. 지금은 당장 적자가 나던가 이익이 적어도 미래의 기술 수출, 임상 기대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실적이 확 좋아질 거야 라는 기대감이 있으니까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거예요. 반면에 음식료주는 16배, 의약품 업종 대비해서 훨씬 낮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소득이 올라간다고 해서 뭐 한 끼, 두 끼 먹을 걸 세 끼 먹고 네 끼 먹고 다섯 끼 먹어요? 그렇지 않죠.
음식료 업종은 어쨌든 성장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한계가 있어요. 왜? 사람들이 먹는 음식 솔직히 거기서 거기잖아요. 돈 많이 번다고 얼마나 많이 먹겠어요. 그렇다고 돈 안 번다고 또 안 먹을 건 아니잖아요. 그죠? 어느 정도 안정적인 그 매출이 있지만 그렇다고 폭발적으로 성장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기 의약품 업종 보면 PBR이 6.5배, 굉장히 높습니다. 자산가치 대비 주가가 6배 이상이라는 거예요. 음식료 업종은 1.18배, 네, 자산가치와 현재 주가가 별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죠? 성장주는 PBR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PBR이 아무리 높아도 상관없습니다. 미래에 대한 기대감만 충분히 줄 수 있다면 그 종목을 매수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적자 기업인 성장주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제약바이오주가 대표적인 적자 기업 성장주죠. 적자 기업인 성장주는 가치평가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순이익이 적자라면 매출 성장으로 대체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매출은 꾸준히 늘어나는데 순이익이 적자를 유지하는 이런 기업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기업은 매출이 앞으로도 우상향을 계속 보이면 순이익도 결국은 플러스로 돌아갈 겁니다. 그러니까 순이익이 적자면 매출을 보셔야 돼요. 매출 성장률이 이어지면 괜찮은 기업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또 매출도 없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 진짜 어려워요. 매출이 없을 경우에는 기업 자체의 성장성에 대한 주관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제약바이오주를 다시 볼게요. 제약바이오주 보면 매출도 적자, 영업이익도 적자, 매출이 안 나오거나 적자 이런 기업들이 많아요. 그럼 이 기업은 실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요? 판단할 수 없어요. 뭘로 판단해요?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다른 모멘텀. 실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모멘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데 이 분석이 쉽겠어요? 어렵죠. 굉장히 어렵죠. 지금 매출이나 이익이 안 나오고 있는데 미래에 이 기업은 이런 기술이 있어서 매출이 나올 거라고 예상하려면 상당히 높은 수준의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식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제약바이오주를 하시면 안 돼요. 제약바이오주를 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주린이분들, 주식을 이제 시작하신 분들이 많은데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제약바이오주는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모든 섹터 중에서 분석이 가장 어려운 섹터이기도 해요. 왜? 매출도 안 나오고 실적도 안 나오는데 기대감으로 사야 되니까. 그럼 기대감의 가치를 적정 주가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계산이 안 돼요. 이런 것들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실력이 요구가 된다라는 거죠. 제약바이오주는 조심히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성장주 중에서 한 종목을 볼 건데요. 그 매드팩토라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업이 대표적으로 분석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 실적이 안 나오니까요. 자, 볼게요. 재무제표를 한번 보면요. 뭐 여기 분기니까 분기 안 보셔도 돼요. 뭐 연간 실적으로 한번 봐도 되는데요. 2018년 말에 매출액이 있나요? 없습니다. 2019년에 없어요. 2020년에 없어요. 예상치도 안 나왔어요. 영업이 적자, 적자, 적자. 당기순이익 적자, 적자, 적자. 이거 뭐야? 손해만 보는 기업이네. 그죠? 지금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기업의 주가가 그렇다고 뭐 동전 주가에 떨어지고 이럴까요? 아니요. 이 기업의 주가 그렇게 낮진 않아요. 최근에 떨어지긴 했지만. 왜일까? 이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모멘텀들이 있기 때문이죠. PBR로 봐도 뭐 42배급, 뭐 5점 몇 배급 굉장히 높은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자산가치로도 평가가 안 되고 매출도 안 나와, 영업이익도 안 나와, 단기순이익도 적자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업은 상장돼 있습니다. 근데 이런 기업은 어때요? 가치평가하기가 엄청 힘들다라는 거죠. 실제로 매드팩토의 이제 가치를 유지시키는 게 이런 부분이에요. 그 벡토서티브 주요 임상 현황이라는 건데 이건 자세히 보면 좀 어렵기 때문에 간단히만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뭐 췌장암, 그 다음에 데스모이드 종양, 그 다음에 대장암, 위암, 비소세포폐암, 흑색종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결국은 이런 것들이 뭐냐면 파이프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파이프라인에 대해서도 제가 예전 강의를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약바이오주는 가치 판단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신약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후보 물질들을 많이 가진 업체를 보는 게 좋다라고 제가 예전에 제약바이오주를 설명드릴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게 바로 파이프라인입니다. 자, 어떤 제약바이오주가 이거 임상 3상까지 통과해서 시판까지 됩니다라는 확실한 정보를 내가 알고 있다면 전 재산 거기다 몰빵해야죠. 하지만 그건 몰라요. 그 제약사 직원이라도 알까요?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다만 가능성일 뿐입니다. 근데 결국은 임상 1상에 들어가는 후보 물질이 많아야 그중에서 2상, 3상까지 통과하고 시판될 가능성이 높을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파이프라인이에요. 이 매드팩토가 파이프라인 부분에서는 보시는 대로 강점을 많이 가진 업체예요. 그러다 보니까 매출이나 실적, 영업이익이 안 나와도 가치평가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종목을 보려면 이 파이프라인의 가치를 중요하게 봐야겠죠. 근데
이런 것들을 모르면 어때요? 이 기업 실적 안 나와, 매출 안 나와, 적자야, 영업이익 없어, 나 이거 못해. 이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어렵습니다, 이런 가치 분석은. 그래서 제약바이오주는 충분히 주식시장에서 오랫동안 투자하신 분들만 분석해서 공략하시는 게 좋아요. 자, 오늘은 그 매매 포인트 잡기 강의입니다. 약간 난이도가 있을 수도 있는 강의인데요. 제 강의 처음부터 보셨다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만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강의 핵심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종목이나 섹터별로 그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 성격에 맞는 분석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종목에 똑같은 분석 방법을 적용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강의에서 그것만 깨달으셨으면 충분히 성공하신 겁니다. 자, 제 강의를 처음부터 보고 싶거나 1강부터 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열고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거예요. 그 링크를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시면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세 글자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려요. 문자로 링크 받고 누르시면 지금 바로 들어오실 수 있고요. 방송이 나가고 있는 지금만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늦지 않게 들어오셔서 도움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제 강의가 벌써 67강이에요. 네, 1강부터 66강까지가 있다는 거죠. 네, 공부할 자료 굉장히 풍부합니다. 기초 잡으실 수 있게 준비해놨으니까요. 꼭 들어오셔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봤고요. 계속해서 성장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주는 그 기업 실적의 추세가 매우 중요해요. 아까 설명드렸던 부분이에요. 당장 실적이 얼마 나온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앞으로 실적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이 부분에 포커스를 둬야 돼요. 그리고 과거에 실적의 성장 추세를 보였는가,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모든 기업에 이게 중요해요? 아니에요. 성장주일 때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따가 뒤에 사전 가치주는 따로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성장주는 기업 실적의 추세가 매우 중요하고요. 실적이 없을 경우 주관적 분석이 필요합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제약주, 메드팩토 같은 거예요. 주관적 분석 근데 굉장히 어려워요. 이거는 어떤 방법으로 주관적 분석을 하는 겁니다 라고 설명드릴 수 있는 내용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워낙에 많은 것들을 이제 공부하시고 뉴스도 보시고 이슈도 보시고 산업 분석도 하시고 증권사 리포트도 많이 많이 보셔야 이런 주관적인 분석 능력을 키우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치주보다 성장주 분석이 훨씬 더 어렵겠네요? 그렇죠. 성장주 분석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자산 가치에 대한 평가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뭐 토지를 얼마 갖고 있네요, 아니면 뭐 자산이 얼마 있네요, 네, 이런 것들에는 포커스를 두실 필요는 없어요. 성장주일 때 그렇다는 겁니다. 이슈 민감도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주가 변동성이 커요. 이것 때문에 개인 투자분들은 가치주보다는 성장주를 많이 합니다. 왜? 단기간에 주가가 급등락하거든요. 뭐 이슈 있으면 훅 올랐다가 훅 떨어졌다가. 근데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변동성이 크다고 수익이 잘 나는 건 아닙니다. 변동성이 크다는 것은 주가가 위로만 잘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밑으로도 잘 움직여요. 그러니까 수익도 짧은 시간에 크게 볼 수 있고 손실도 크게 볼 수 있어요. 변동성이 있어야 수익이 있는 건 맞는데 변동성이 크다고 무조건 수익이 잘 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착각하시면 안 돼요. 어쨌든 이슈 민감도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변동성이 큽니다. 뭐가? 네. 성장주가. 성장주가 그렇다는 겁니다. 자, 이제 성장주 설명 다 드렸어요. 이제 가치주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건데요. 어떻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성장주랑 가치주는 완전 반대 개념입니다. 180도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성장주는 말 그대로 성장하는 주식이에요. 가치주는 가치가 있는 주식이에요. 그러니까 성장주를 사실 때는 현재 주가보다 이 기업의 성장성을 감안했을 때는 더 올라갈 수 있겠구나 라고 판단해서 사는 것이 성장주입니다. 주관적인 분석이 많이 들어가겠죠. 가치주는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것 대비해서 현재 주가는 싸네. 그렇다면 이 주식을 사보자. 이게 가치주예요. 가치주는 주관적인 분석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봤을 때 어떤 매매가 더 쉽겠어요? 당연히 가치주 매매가 훨씬 더 쉬워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은 원래는 가치주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근데 그러시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왜? 가치주는 움직임이 느리고 무겁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뭐 가치주 얘기를 들면 뭐 한국전력 한번 볼게요. 한국전력 같은 경우 자산 가치가 지금 엄청 낮거든요. 가치주긴 가치주예요. 공기업이기 때문에 물론 투자 매력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도 예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인데. 하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아무리 싸다고 한국전력을 탁 사실 분들은 별로 없어요. 왜? 엄청 지루하니까요. 빨리빨리 수익 보고 싶거든요. 하지만 분석은 가치주가 훨씬 더 쉽고 훨씬 더 객관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분명해요.
가치 주는 실적보다 자산 가치가 중요합니다. 당연하죠. 이름이 가치 주니까요. 자산 가치 대비 저평가 종목은 주가의 하방을 강화시키고, 하방을 강화시킨다는 말은 엔간하면 주가가 잘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버텨준다는 거예요. 하방을 강화시키고 수익의 안전 마진을 확보할 수 있게 한다. 요 말은 예를 들어서 시가총액 5천억짜리 기업이 1조 원 땅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기업은 사도 될까요? 예, 괜찮아 보여요. 가지고 있는 주식가치의 2배 정도의 땅을 가지고 있으니까 땅 가격은 잘 안 떨어져요. 시간 지나면 거의 올라가요. 토지 투자하시는 분들 아시잖아요. 그죠? 그런 기업들은 안전마진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워렌 버핏의 스승인 벤저민 그레엄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안전마진이에요. 공부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예전에 그 벤저민 그레이엄의 뭐 현명한 투자자라든지 이런 도서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아요. 그리고 적더라도 흑자 상태를 유지하는 게 좋아요. 아까 성장주는 매출도 안 나오고 이익도 적자 날 수도 있다고 했죠. 가치주는 그런 기업은 하시면 안 돼요. 적더라도 흑자 상태를 유지를 해야 됩니다. 돈 까먹는 기업은 하시면 안 돼요. 특히 약세장에서 방어주로서의 매력을 보유하고 있다. 약세장에서 방어주의 매력이라는 건 뭐예요? 주가가 시장이 많이 빠져도 웬만하면 잘 안 빠진다는 거예요. 그런 기업이 뭐다? 가치주입니다. 지속적인 보수 매출이 발생하는 업종. 이제 보수 매출이라는 것은 이제 뭐 고쳐주는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에어컨 수리업을 하는 업종이라고 해볼게요. 에어컨은 여름철에 많이 트니까 많이 고장나겠죠. 에어컨 수리 수요는 계속 있겠죠. 그럼 그 기업은 실적이 어쨌든 계속 나오겠죠. 여름은 앞으로도 올 거니까. 에어컨은 앞으로도 쓸 거니까. 그럼 이런 기업은 실적이 안정적이죠. 가치주로 매매할 수 있는 매력이 있다는 겁니다. 수출 모멘텀이 제한적인 음식료주. 아까 음식료주 말씀드렸어요. 근데 요즘에는 음식료주들도 수출 모멘텀을 가지고 있어서 뭐 다 이제 성장이 없다 이건 아니에요. 근데 수출 모멘텀이 제한적인 음식료주는 국내 내수에서만 활동한다는 거죠. 내수 음식료주 이런 것들도 가치주가 될 수 있고요. 공기업 유틸리티 업종.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이런 기업들 대부분 가치주입니다. 자산가치 대비 저평가돼 있어요. 사업구조가 단순한 업종. 아까 성장주랑 완전 반대죠. 제약바이오는 구조가 어때요? 엄청 복잡해요. 용어? 진짜 어려워요. 저도 보고서 같은 리포트 보거든요. 와, 진짜 어려워요. 왜냐하면 제가 뭐 의대를 나오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어쨌든 어느 정도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야 제약바이오주를 투자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사업구조가 단순한 업종. 예를 들어서 음식료주는 복잡하진 않잖아요. 네, 우리가 먹는 거 생산해서 파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런 식으로 사업 구조가 단순하면 가치주로서 매매하기가 괜찮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아까 성장주에서도 봤던 것을 가치주도 똑같이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 기업과 F 기업. 둘 다 가치주라는 가정입니다. 2021년 매출을 보면요. 1조, 1조. 똑같네요. 똑같네. 근데 아까 제가 성장주 볼 때 뭐라 그랬어요? 매출 성장률이 높은 기업이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 매출 성장률이 더 높은 기업은 뭡니까? 이 기업입니다. 큰 폭은 아닌데 조금씩 늘어나요. F 기업은 늘었다가 줄었어요. 그러면 이 기업이 더 좋은 거네요? 맞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성장주일 때 그렇다는 거죠. 이건 지금 가치주입니다. 가치주일 때는 절대 매출이 높은 것이 좋아요. 근데 지금 절대 매출을 보면 어때요? 똑같아요. 똑같기 때문에 비슷한 급으로 볼 수 있고요. 오히려 평균 매출 부분에 있어서는 F기업이 높아요. F기업이 1조 원 정도는 꾸준히 내는 기업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기업보다 F기업이 좋은 기업일 수 있어요. 아까는 성장주에서는 성장주라면 이 기업이 더 좋겠죠. 이게 가치주면 F기업이 더 좋아요. 똑같은 비슷한 실적을 봐도 성장주냐 가치주냐에 따라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기준이 달라져요.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재무제표를 올바르게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중요한 건 매출 성장률보다는 매출에 대한 안정성 그리고 절대 매출의 규모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종목일 때? 가치주일 때 그렇다는 거예요. 이어서 보겠습니다. G기업과 H기업. 여기는 PBR이에요. 아까 성장주에는 PBR을 제가 안 넣었어요. 왜? 중요하지 않으니까. 하지만 가치주에서 PBR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PBR이 낮으면 낮을수록 좋죠. PBR이 1이라는 것은 현재 주가와 자산가치가 동일하다. PBR이 0.5라는 것은 지금 주가로 이 기업을 통째로 사서 자산만 갖다 팔아도 주가의 2배가 남는다. 그게 이제 0.5죠. PBR은 낮을수록 좋은 거죠. G기업 보시면은 2021년에 PBR이 0.7, H기업은 0.5예요. 그럼 어떤 기업이 더 좋아요? 당연히 이 기업이 더 좋습니다. H기업이.
G기업보다 H기업이 더 좋아요. 뭐일 때? 가치주일 때 그렇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자산 가치가 중요합니다. 이건 0.9, 0.8, 0.7 줄어드는 추세여서 PBR이 점점 낮아지는데요? 이딴 거 필요 없어요. 네, 절대적인 기준으로만 낮으면 됩니다. H기업이 가치주로는 G기업보다는 높아요. 지금 당장 자산이 얼마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보면 어때요? 성장주는 추세가 중요하죠. 가치주는 절대치가 중요하죠. 성장주는 매출이나 이익이 우상향하는 게 중요하죠. 앞으로 예측치도 중요하고요. 가치주는 예측치도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지금 당장 매출이나 이익이 괜찮게 나오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포커스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매매 포인트 잡기. 오늘 강의의 핵심 내용입니다. 재무제표를 볼게요. 가치주 중에 하나, 화천기공이에요. 아까 성장주의 대표는 매드팩토를 살펴봤고요. 가치주의 대표로 화천기공이라는 기업을 볼게요. 이 기업 아시는 분 별로 없을 거예요. 네. 보통 이제 진짜 가치주, 진짜 자산가치 대비 저평가 종목은 사람들이 많이 매매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종목은 보통 주가가 다이나믹하진 않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긴 시간을 두고 꾸준하게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부분들은 참고를 해보실 만하죠. 실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매출 보면은 2018년에 2100억, 19년에 2065억, 그 다음에 20년에 좀 줄었네요. 1600억. 근데 영업이 86억, 69억, 14억. 어때요? 별로 나오진 않아요.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은 아니에요. 성장률은 안 좋아요. 안 좋죠? 당기순익도 줄잖아요. 그죠? 하지만 적자는 아닙니다. 그러면 됐어요. 가치주는 요 정도만 해줘도 돼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부채 비율 중요하거든요. 네, 낮습니다. 27.76%니까 별로 이제 부채도 없네요. 보통 이제 국내 상장 기업의 평균 부채율이 200% 정도 됩니다. 200% 아래면 좀 안정적이다. 가치주는 100% 아래, 50% 아래인 게 좋아요. 네, 지금 보시면 27%라서 낮습니다. 제가 예전 강의에서 이제 그 가치주 관련된 장기 투자 강의도 했어요. 거기서 이 부분 제가 또 자세하게 설명드렸으니까 제 지난 강의 못 보신 분들은 꼭 지난 강의 보셔서 학습하시고 이거 보시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좋으실 겁니다. 제가 뭔가 새로운 개념을 말씀드릴 때 설명 안 하고 하는 경우는 없어요. 설명을 안 했다면 그건 이전 강의에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항상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EPS도 그렇고 이제 PBR 엄청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PBR이 0.24입니다. 0.24. 굉장히 낮아요. 이 기업을 현재 주가로 통째로 사서 자산만 다 갖다 팔면 내가 산 가격의 4배가 남는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PBR 0.24의 개념이에요. 아주 낮죠? 안정적으로 모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열려 있습니다. 대신 가치주는 재미가 없어요. 올라가는데 주가가 진짜 아주 지루합니다. 아주 지루해요. 그런 부분들을 견딜 수 있어야 가치주 투자를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매매 포인트를 또 보면 네, 가치주는 실적보다 보유 자산 가치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하죠. 그러니까 가치주를 평가할 때는 그게 중요해요. 잘 변하지 않는 가치. 네, 잘 변하지 않아야 돼요, 가치가. 가치가 휙휙 변하면 그건 이미 가치주가 아니에요. 가치주의 핵심은 뭐냐면요. 안정성이에요, 안정성. 안정성. 보시면 어떤 게 안정성이 있겠어요? 뭐 신약 개발, 뭐 특허 수출 이런 게 안정성이 있어요? 그 안정성은 없어요. 뭔가 대박 날 것 같기도 하고 대박이 안 날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예측치가 광범위하죠. 하지만 이 기업이 단순한 사업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면 경기와 관계없이 이 정도 매출을 내는 기업이라면 보유하고 있는 자산 가치가 많다면 이런 것들은 단기간에 안 바뀌어요. 정말 시장에 엄청난 이슈가 불어닥치지 않으면 그런 부분들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런 안정성을 바탕으로 뭘 할 수 있어요? 가치주 투자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 있는 거죠. 가치주는 실적보다 보유자산 가치가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가치주를 결정하는 요인이고요. 이 밑에 내용도 중요한데요. 그 자산은 현금성 자산 및 토지를 높게 평가해요. 이것도 예전에 제가 재무제표 강의에서 했는데 현금성 자산과 토지 이 두 개가 최고입니다. 자산을 평가하실 때는 이 두 개의 점수를 가장 많이 둬야 돼요. 현금성 자산이 1번, 토지가 2번이에요. 현금성 자산은 현금도 되고요. 현금으로 바로 대체할 수 있는 단기 투자 상품도 돼요. 어쨌든 환금성이 굉장히 높은 자산입니다. 우리가 자산으로 볼 때 제일 확실한 자산이 뭐겠어요? 현금이죠. 현금만 한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부자들은 뭐 현금을 금으로 바꿔서 금고에 넣기도 하고 현금 자체를 넣기도 하고 현금을 달러로 바꿔서 넣기도 하고 그죠? 가장 안전한 자산
돈입니다. 돈. 현금성 자산은 굉장히 높은 자산으로 치고요. 그 다음에 토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땅 가격은 엔간에서는 떨어지지 않아요.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토지 가격을 보면 어떻겠어요? 뭐 부동산도 똑같아요. 아파트 가격도 그런데 꾸준하게 우상향을 합니다. 토지는 가치가 급락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어쨌든 횡보하면 횡보했지 웬만하면 우상향을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토지가 상당히 안정적인 자산이죠. 그래서 기업의 자산 가치를 볼 때는 현금성 자산과 토지, 나머지는 가치를 없다고 보셔도 돼요. 보수적으로 봐야 되니까. 그래서 현금성 자산과 토지를 높게 평가를 합니다. 밑에 이제 가로치고 써놨죠. 재고 자산, 공작기계 이런 건 자산 가치가 낮아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뭐 굉장히 큰 그 기계라든지 이런 거 비싸잖아요. 기계 설비. 근데 그 기계 설비 중고로 팔면 얼마일 것 같으세요? 10분의 1도 못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가치가 별로 없죠. 재고 자산,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재고를 내가 팔려고 생각했던 가격에 잘 팔 수 있겠어요? 나중에 그 기업이 사업을 바꾸거나 할 때는 재고를 떨어야 되는데 정상 가격에 팔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치 평가하기가 어렵거나 가치가 별로 없을 것 같은 이런 것들은 다 제외를 하시고 확실한 것만 보는 겁니다. 확실한 거. 현금, 돈이 최고니까요. 토지, 이거 어디 가면 볼 수 있냐? 전자공시 시스템, 다트에 가시면 다 보실 수 있습니다. 포털창에 전자공시 시스템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요. 기업별로 모두 다 공개가 돼 있어요. 근데 거기 들어가서 보시면, 물론 제가 예전에 이 강의도 했는데 복잡하고 보기 싫어요, 사실은. 보기 싫은데 보셔야 돼요. 이런 가치주 하실 분들은. 가치주 하실 분들은 보셔야 돼요. 재무제표 보는 걸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네, 재무제표도 보시면서 자주 보면 그 정도 들어요. 처음이 어렵지 하시다 보면 괜찮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장기 투자에 적합합니다. 내가 이런 그 분석을 통해서 가치주를 샀어. 근데 한 1개월 보유한 다음에 아 이거 왜 이렇게 안 움직여? 이럴 거면 가치주 하시면 안 돼요. 네, 가치주는 최소한 6개월, 1년, 2년, 3년 이 정도 기간은 보셔야 됩니다. 정말 아무리 적어도 6개월, 반년은 내가 가져간다. 1년, 2년도 가져간다. 3년도 가져갈 수 있다. 이 정도의 마음을 가지셔야 가치주를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가치주는 가장 안정적으로 주식으로 수익을 벌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치주 매매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오늘은 매매 포인트 잡기에 대해서 강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네, 성장주, 그다음에 이제 가치주, 중요 포인트는 각각 정확하게 짚어드렸어요. 근데 지금 주식시장에서 성장주와 가치주만 있는 건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테마주, 뭐 모멘텀을 가진 종목군들 아니면은 뭐 그 외 테마도 너무 세분화가 많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 공기업도 있고 관련해서 이제 굉장히 움직임이 무거운 종목들, 국가에서 규제하는 산업 종목들 너무너무 많아요. 그럼 그런 종목들은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가 다 다른가요? 네. 그렇다면 공부할 게 너무 많은 거죠. 그죠? 근데 국내에서 이제 주식을 하면서 가장 쉽게 구분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성장주와 가치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성장주와 가치주 두 가지를 기본으로 해서 분류를 해드린 겁니다. 요 정도의 분류만 알고 계셔도 기본적으로 분석하는데 포인트를 잡는 것은 그렇게까지 크게 무리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합니다. 자, 오늘 매매 포인트 잡기 강의를 처음부터 보고 싶거나 제 강의를 1강부터 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열고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거예요. 그 링크를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립니다. 문자로 링크 받고 누르시면 들어오실 수 있고요. 방송이 나가고 있는 지금만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들어오시면 시황 관련된 그리고 종목 관련된 이슈들 제 방대한 공부 자료들 아낌없이 제가 나눠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공부에 대한 열망 강하신 분들 들어오세요. 어차피 항상 말씀드린 건데 주식은요 한 번 배우면요 끝까지 써먹을 수 있습니다. 물론 한 번 배운다고 공부를 아예 안 해도 된다 이건 아니에요. 공부하시고 바뀌는 시장에 계속 공부하셔야 되죠. 제가 하루에 얼마나 공부할 것 같으세요? 저도 최소한 하루에 2시간 이상씩은 공부합니다. 그날 어떤 이슈, 어떤 섹터가 나왔는지, 새로운 게 나왔으면 그것도 분석해야 되고요. 수급이 어땠는지, 뭐가 편한지, 요즘의 트렌드는 뭔지, 요즘의 기관이나 외국인은 뭘 사는지 이런 흐름들에 뒤처지시면 절대로 투자하실 수 없어요. 아무리 투자의 신이라도 3개월만
해외 갔다가 주식시장 아예 안 보고 돌아와 보세요. 매매 못합니다. 그동안 시장이 다 바뀌어 있어요. 그럼 그때는 매매 아예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공부를 확실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시장의 매매에 참여하면서도 매일매일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야 시장의 흐름을 따라잡으면서 수익 보실 수 있습니다. 힘들죠? 어렵죠? 하지만 돈 버는 방법 중에 쉬운 건 없습니다. 그래도 주식은 정년도 없잖아요. 그죠? 나이 제한도 없고요. 자격 제한도 없습니다. 소액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내가 죽을 때까지 집에서건 뭐 핸드폰으로든 어디서든 할 수 있으니까요. 자본시장의 또 꽃이라고 하잖아요. 주식시장이. 그래서 이 주식시장에 대한 공부를 또 철저히 하시면 이 시장 안에서 수익 내실 수 있는 방법도 충분히 가져가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의존하지 마시고요. 요즘에 주식 상담하면은 그 누가 좋다고 해서 샀어요. 이러신 분들 엄청 많아요. 근데 누가 좋다고 해서 사는 것까진 좋은데요. 최소한 그렇게 사시면 이게 왜 좋은지는 설명은 들으셔야 돼요. 설명은. 설명도 안 듣고 사시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실 바에는 스스로 분석해 보세요. 스스로 분석해서 종목을 사고 그 종목의 수익이 났을 때 얼마나 뿌듯한지 아십니까? 진짜 뿌듯하거든요. 그래서 그 뿌듯함을 개인 투자자분들도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럴 수 있도록 힘껏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그 매매 포인트 잡기를 할 때 뭐랑 뭐를 기준으로 한다고 했어요? 성장주와 가치주를 기준으로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앞서까지는 성장주와 가치주에 대한 구분, 성장주와 가치주 투자를 할 때 뭘 중요하게 봐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드렸고요. 요건 이제 마지막인데 그렇게만 하면 제가 아쉬워서 급등락 종목을 한번 넣어봤어요. 급등락 종목. 말 그대로 팍 튀었다가 완전 죽었다가 좀 횡보했다가 갑자기 거래량 터지면서 확 올랐다가 이런 종목들. 이런 종목군들은 사실은 투자가 아니에요. 거의 투기예요. 거의 투기예요. 그러면 이런 급등락 종목을 할 때 뭐가 중요할까요? 실적이 중요할까요? 모멘텀이 중요할까요? 자산 가치가 중요할까요? 이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차트가 중요합니다. 오로지 기술적 분석으로만 대응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을 번복하게 되네요. 오늘 강의에 차트 없다고 했는데 네, 차트가 두 장 있습니다. 정정할게요. 네, 급등락 종목의 차트를 이제 두 장 넣어놨는데요. 얼마 전까지 이제 난리쳤던 종목 중에 하나가 이 삼성 스펙 4호라는 건데 그 스펙주가 급등 급락을 엄청나게 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시장 안 좋을 때 급등락을 하는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우선주입니다. 우선주. 우선주. 우선주는 뭐죠?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주주권은 없어요. 대신 회사가 좀 어려워지거나 그럴 때 우선적으로 변제도 받을 수 있고 배당도 조금 더 받을 수 있어요. 경영권을 포기하지만 그 기업에 대한 이익 배분에서는 조금 더 우선권을 갖는다. 그게 바로 우선주입니다. 근데 우선주가 가끔씩 급등락할 때가 있잖아요. 보통 이제 우선주가 급등락할 때는 언제냐면 시장이 좀 안 좋을 때 그때 급등락해요. 왜? 시장이 안 좋으면 올라가는 종목이나 섹터가 별로 없으니까 작은 수급에도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을 찾아요. 근데 우선주는 아시다시피 상장된 주식수가 얼마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수급이 들어와도 확 올라가요. 반대로 수급이 조금만 빠져도 급락을 해버려요. 근데 이렇게 변동성은 크니까 단타 세력들이 우선주를 좋아해요. 그렇게 이제 급등락을 하죠.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제 스펙주도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스펙은 결국은 이제 인수합병, 합병을 목적으로 해서 시장에 상장되는 게 스펙주입니다. 근데 상장이 결정되지도 않았는데 스펙주가 급등하면 그건 누가 봐도 이상 급등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삼성 스펙 4호의 흐름을 보면 원래 2,000원에서 출발하죠, 스펙주가. 2,000원에서 출발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상한가를 치더니 거의 주가가 만 원까지 약 5배 정도의 말도 안 되는 급등이 나옵니다. 말도 안 되는 급등이 나왔다가 그 다음에 어때요? 빠질 때도 훅훅 빠집니다. 훅훅 빠졌다가 버텼다가. 이런 그 스펙은 기본적으로 기업 가치라는 게 없어요. 페이퍼 컴퍼니니까 분석을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기업을 이제 흡수합병한다라는 것도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더더욱 가치에 대한 분석은 안 돼요. 다만 스펙은 한 3년 정도 인수합병을 못하면 원금 돌려줍니다. 이자도 좀 주고. 그래서 2,000원 밑에서는 사셔도 되긴 돼요. 근데 지금은 이제 급등이 한 5배 정도까지 아주 짧은 시간 내에 났으니까 특히 상한가도 30%로 바뀌었는데 이때 급등하면 얼마나 많이 급등하겠어요. 이렇게 급등했다가 이렇게 떨어지니까. 그러면 이런 급등락 종목을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나마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차트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정말 초보자분들은 건드리지도 말고 쳐다보지도 마셔야 되는데 그래도 만약에 이렇게 급등락하는 종목을 한다면 차트 대응을 빠삭하게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보시면 뭐 이 기업은 어때?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뭐 단순하게 5일 이평선 종가로 깨면 매도하자.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위치에서 운 좋게 매수를 했으면 올라갈 때는 두다가 5일 이평선 종가로 깰 때 매도한다라고 보면 어디예요? 여기서 매도하면 되죠. 네. 그럼 최고점 매도예요? 최고점 매도는 아니에요. 하지만 어느 정도 괜찮은 매도를 한 것은 맞죠. 급등 종목을 할 때는 이제 5일 이평선 기준으로 보시는 게 좋고 조금 더 좁혀서 보면 3일 이평선으로 보셔도 좋아요. 아니면 나는 좀 심도 있는 분석을 한다라고 하시면 거래량이 많이 발생한 봉에 저점이 깨지면 매도하겠다. 이런 전략을 짜셔도 좋아요. 어차피 이런 종목군들은 단기적인 이벤트에 의해서 급등락이 나오고 앞으로의 주가 방향성도 굉장히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판단이 안 되는 종목도 뭐 있어요? 대표적으로 정치 테마주. 지금 내년 초에 대선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나 보니까 주요 대선 주자의 관련 종목군들이 요동을 칩니다. 요즘에 이제 홍준표 관련된 종목군들 막 급등하고 막 이런 일들 나오잖아요. 지지율에 민감하다 보니까. 그런 종목군들은 예측이 안 돼요. 그러니까 매매를 하셔도 거의 차트에 의존하실 수밖에는 없어요. 그래도 정치 테마주는 지지율이라도 보지. 이런 건 볼 수 있는 게 아예 없어요. 그래서 그냥 온리 차트만 보셔야 돼요. 다른 걸로 판단하시면 안 돼요. 온리 차트만 보셔야 된다는 것은 물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물리면 끝장나요. 그때부터는 어디까지 추락할지 모르니까 차트상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체크하시고 변하는 게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까지 섭렵하셔야 매매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차트 하나만 더 보고 끝낼 건데요. 동부건설 우입니다. 동부건설 우.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우선주가 드디어 등장을 했습니다. 자, 보시면 이 앞에는 변동성이 거의 없어요. 되게 지루하죠? 되게 지루한 구간이었는데 급작스럽게 상한가를 연속으로 막 달리더니 그다음부터 여기 최고가를 막 9만 원까지 찍더니 그다음에 주가가 한 5만 원대까지 거의 뭐 한 달 동안 반토막이도 나버립니다. 이런 상황인 거죠. 어차피 이게 지금 동부건설 우선주지만 동부건설을 추종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동부건설과 거의 별개로 움직여요. 단순히 수급이 들어오면 급등했다가 수급이 빠져나오면 급락했다가 그런 패턴이 반복적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투자가 아니라 투기입니다. 웬만하면 하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하지만 굳이 하겠다면 차트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걸 5일 이평선 종가 깨면 매도하겠다라고 했으면 뭐 요 위치에나 요 위치에서 샀으면 언제 매도가 되겠어요? 요때 매도가 되겠네요. 그죠? 요때는 5일 이평선을 깼지만 종가 이탈은 아니니까 보유할 수 있고 요때는 매도가 됩니다. 그죠? 근데 만약에 장중으로 따지면 요때 매도가 되겠네요. 그죠? 이런 기술적 분석, 기술적인 원칙을 세우고 정말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키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셔야 이런 급등락 종목을 매매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여기서 이런 종목군들을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려도 분명히 하실 거예요. 왜? 단기간에 급등 수익이 주는 짜릿함은 또 말릴 수가 없거든요. 모든 분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짧은 기간에 큰 수익. 이걸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도 개인 투자자분들은 급등락 종목을 하시겠죠. 근데 하실 거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차트 분석들 정확하게 지키셔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주식의 정석에서 정말 많은 부분들을 다뤄드렸지만 그래도 가장 많이 말씀드린 건 기술적 분석이에요. 기술적 분석으로 제가 언제 매도 타이밍을 잡아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기법을 통해서 이제 급등주를 잡아야 되는지 변동성이 큰 종목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 제가 지난 강의에서 충분하게 많이 설명을 드렸고 앞으로도 제가 많이 설명을 드릴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강의들 보시면서 급등락 종목을 하실 거면 이렇게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강의를 간단하게 이제 정리를 한번 하면요. 매매 포인트는 섹터나 종목이 가진 특성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 다른 특성을 이해하셔야 매매하실 수 있어요. 성장주나 가치주를 보실 때는 아까 말씀드렸죠? 뭐 매출 성장률, 성장률, 뭐 가치 이런 것들이 중요한 그 패턴이 다 다르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셔야 되고 이렇게 급등락하는 종목은 뭐 매출, 뭐 실적, 모멘텀, 자산가치 다 필요 없습니다. 차트에 목숨 거셔야 된다는 거. 그럴 때는 완전히 진짜 차티스트가 돼서 기술적 분석에 집중을 하셔야 수익을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매매 포인트 잡기 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강의에 대해서는 조금 저도 이제 많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었는데 시간 관계도 있고 또 너무 자세히 이 구간을 가게 되면 어려워져요. 최대한 개인 투자분들께서 이해하실 수 있는 만큼 하지만 매매 활용하실 수 있는 만큼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처음부터 보고 싶거나 제 강의를 1강부터 차례대로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열고 대시면 영어로된 링크가 하나 뜰 겁니다. 그 링크를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립니다. 문자로 링크 받고 누르시면 지금 바로 방에 입장하실 수 있고요. 방에서는 평일 장중에 시험 관련된 종목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제 강의 1강부터 볼 수 있는 방법들 알려드릴 테니까요. 많이 들어오셔서 공부하시고 성공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주식의 정석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에 더 풍부하고 도움되는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